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데일리콘입니다. 자, 오늘은 인텔 13700KF 시스템 조립 작업을 할 건데요. 오늘 또 색다르게 처음 보는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CPU는 인텔 i7 13700KF 장착을 하고요. 거기에 LG의 1700 사설 브라켓 장착도 하고, 메모리는 G스킬. 이 제품이 꽤 많이 나가요. 16기가 두 개인데요. 트라이전트 Z5 RGB J 블랙이고요. 보드는 G790 어로스 엘리트. 오늘 보셔야 될 중점은 수냉 쿨러입니다. 수냉 쿨러가 디쿠 제품이고요. LT720이라는 제품이에요. 고객분께서 이것도 주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또 처음 보게 됐습니다. 뭐 인피니트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성능이 좀 괜찮은가 봐요. 라디에이터 팬이야 뭐다 비슷할 거고, 워터펌프 이 헤더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요. 실제로 보면 어떨까요? 이쁠 것 같은데, 색다를 것 같아요. 360 순행이고요. 케이스는 조금 넉넉한 큰 케이스를 이용을 합니다. 프랙탈 디자인의 메시파이 2 라이트 케이스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그래픽 카드는 없어요. 그래픽 카드는 고객분께서 직접 집에 가서 장착을 하신다고 파워 서플라이, GPU 보조 전원 케이블만 세 가닥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디쿠리 제품의 인피니트 시리즈 LT720 순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포장 상태가 깔끔하네요. 좀 깨끗하고 좀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 라디에이터 팬은 지퍼팩으로 밀봉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포장 상태가 좋네. 사이드 끝은 약간 쿠션 있는 범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라디에이터 호스 클립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워터펌프 헤더 이렇게 생겼네. 안 빠지나? 기본 서멀은 발라져 있고요. 빠지네. 오, 헤더 커버 LED 표시창, 워터블럭 커버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빠지네요. 실제로 빨리 장착해서 켜보고 싶네요. 이쁘겠는데? 그리고 이게 딥쿨 로고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로고에 맞추려면은 호스 출구 방향을 밑으로 해야 되네요. 이렇게. 아닌가? 딥쿨 맞는데? 일단 장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i7 13700KF 시스템 조립 완료가 됐습니다. 확실히 프랙탈 케이스는 조립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메시파이 2, 이 해당 제품은 라이트라는 제품인데요. 가격이 기존 제품 메시파이 2보다 조금 저렴해요. 그나마. 왜냐하면 얘는 약간 라이트로 뒤에 PWM 허브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케이스 시스템 팬 허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로 단가도 좀 빠졌고 해서 조금 기존보다는 저렴하다. 그래도 보통 일반 뭐 에코 P3000이나 DLX21 뭐 이런 케이스보다는 두배 이상 나가니까 좀 가격이 있는 편이긴 하죠. 지금 설치된 요 시스템, 요 순행이 딥쿨 LT720이라는 순행이고요. 워터블럭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가려야 되나? 이렇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니까 좀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5V RGB 헤더로 RGB 보드에서 연동 가능하고요. 좀 색다르긴 하네요. CPU 온도 13700KF 잘 잡아주고요. 10인치 멀티 점수가 3만 점 정도 나왔고요. 13700K 정도 모델이 3만 점 정도 나오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고. 그리고 이 G790 어로스 엘리트의 약간 아쉬운 점은 후면 팬을 연결할 수 있는 PWM 전원 단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기보다는 이 후면 쪽에는 없어요. 이 하단 쪽에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트 하나를 좀 위쪽으로 좀 옮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제가 좀 최대한 안 보이게 M.2 방열판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 꽂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돌린 건데,
좀 후면 팬 연결할 때 좀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LT720 순행 같은 경우에 제가 플레이를 해보고 조금 돌려봤지만 케이스하고의 마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약간 좀 부하를 줬을 때 웅웅거리는 공진음 같은 게 조금 발생을 하네요. 딱히 어느 펜 하나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케이스하고 궁합이 안 맞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처음 보는 모델이라 약간 플레이를 했을 때 시스템 부하를 주었을 때 약간 웅웅거리는 그런 소음이 조금 들리네요. 크게 들리진 않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요 제품 순행 입고 되면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워터블럭 RGB 퍼포먼스 색다르다, 좀 심플하다, CPU 온도 잘 잡아주는 것 같다. 그래픽카드는 저희 겁니다. 테스트용이고 그래픽카드는 직접 장착을 하실 거라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케이블은 3개를 이렇게 빼놨습니다. 13700KF 시스템 조립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